오늘은 우리 가족이 생선 먹는 날이에요. 아, 저번 오일장에 가서 팍팍팍팍 뛰는, 살아서 뛰는, 도미랑, 우럭이랑, 붉은빛 도는 생선을 한 무더기를 샀는데, 아, 지금 이제 꺼내가지고 소동시킨 다음에 그걸 칼집을 해서 소금을 살짝, 간에 슬슬하게 해서, 적셔서, 칼집 사이로 간을 한 다음에, 꺼내서 이제, 그 칼집 사이에, 감자 전분가루를 속에 집어넣고, 전체적으로 감자 전분을 익힌 다음에, 버터에, 발라서, 이제 굽는 중이에요. 버터 향기하고 생선 향기가 너무 좋네요. 그리고 이 생선은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먹으면은, 콜레스테롤 치수도, 수치도 내려가고, 이게 장수식품이래요. 육류 소비가, 참, 혈관을 막히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, 일주일에 생선 두 번에서 세 번만 먹어도, 장수를 하고,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고 하니까, 참, 건강한 식사가 되겠죠. 생선을 많이 먹는 게,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에서 세 번 이상은 먹는 게,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아직 다 익었네, 안 나가요.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가족이 생선 버터구이를, 먹을 거예요. 맛있겠죠? 맛있게 보여요.